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의 화훼 업계. 바람과는 달리 시름이 깊습니다. 값싼 외국산 꽃에 밀려 국산 꽃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. 먼저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15,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56.3%가 증가했고, 장미 수입량 역시 전년 대비 168.5%가 급증했습니다. 중국과 콜롬비아, 에티오피아 등에서 값싼 장미와 카네이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급등한 난방비와 또 인건비 등으로 국산 꽃값이 올랐고,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연휴 내내 비까지 내리면서 꽃 소비는 급감했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 국산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김해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대규모 꽃축제가 열리고요. 지역마다 화훼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있습니다. 우리 화훼농가 살리는 데 이번 주말 함께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.